가슴 쪽 상담소는요, 멘탈 케어와 감정을 좀 배우는 배우 이태선입니다. 금전적인 것도 있고요. 2년 정도 아무 일도 못했던 것 같아요. 지나치게 좋은 사람은 또 당하십니다. 학생이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걱정은 눈물이 막 나면서 운전하면서 서울로 왔던 기억이 있어요. I know something's gonna rise. 그 마음을 한번 잘 따라가 봐 보세요.